사주를 보는 거지. 본인의 신점이 아니다. 나는 사주를 볼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싶으시면 설악관을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고 온 질문을 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선생님의 점수에 몇 프로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99%요. 1%를 남겨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그거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아, 99는 선생님이 하고 네? 1은 그 당사자의 마음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점수에 거의 100% 자신 있다는 네. 그런 마음. 보통 사람들 가지고 여기 점집을 올때 고민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구나. 네. 이런 게 보이시는 건가요? 오시기 전부터 이제 직위를 받아요. 받고 그리고 나서 당사자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분이 어디가 아파요. 아픈 부위를 딱 찝어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직위를 받는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배가 아픈 사람, 배가 많이 아픈 사람이면은 선생님 그 사람이 오기 전부터 배가 막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네네. 거죠. 전보로 온 사람들 딱 보면은 개개인마다 느낌이 다 다르던가요, 네, 다 달라요. 같은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아, 그쵸. 선생님의 또 트레이드 마크는 선생님은 또 전볼 때 생년월일 또안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생년월일을 안 물어보면 약간 좀 핸디캡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신점이나 영점은 그 사람의 풍기는 그 기운을 가지고 보는 게 신점, 영점이에요. 그런데 뭐 생년월일을 안 물어봐서 뭐 달라지나요? 아니요,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요새 손님들이 하도 그래도 생년월일 넣고 싶어요 하셔갖고 요새 종이다가 생년월일은 써요. 근데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아, 생년월일은 그래도 약간 좀 손님들이 오히려 써달라고 해서 네. 보시는 편이고. 생년월일 안 넣으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신점은 본인한테 풍기는 기운을 가지고 보는 거고 신령님이 일러주는 걸 보는 게 신점인데 내가 생년월일을 넣고 난시를 넣고 보면은 사주를 보는 거지 본인의 신점이 아니다. 나는 사주를 볼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싶으시면 설악관을 가세요.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라든지 뭐 이런 환경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신점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부분까지 선생님이 신점도 보이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도 보이고 어디까지 좀 보이는지. 신점은 길게 보면 3년까지 또 보고요. 앞으로? 미래? 네, 미래는 과거는 거의 봐요. 근데 과거를 봐서 뭐할 거예요? 이미 지난 거 봐서 뭐할 거예요? 앞으로 일을 봐야죠.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전화로도 이렇게 점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전화 점사는 어떻게 보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대면이 아니라 목소리로만 통화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네. 전화 점사로도 이 목소리만으로도 그냥 점사가 가능한지. 전화 상담하실 적에는 제가 사진을 요구를 해요. 1년 동안에도 전화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요구를 해가지고 사진을 놓고선 보고선 점사를 봐드려요. 오셔서 직접 보는 게 훨씬 낫지요. 아, 그게 제일 네. 낫다. 그렇지요. 알겠어. 되게 오늘 신점, 선생님만의 이 신점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이 되게 약간 프라이드, 좀 네.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점사에 네. 대해서. 전제 점사에 자신감 있습니다. 멋있네요, 선생님. 이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한테 궁금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편하게 연락해서 딱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 편하게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